동물은 뭘까요? 와, 제법 진지한 눈치인데요. 조개 껍질? 이거요. 아이고, 그건 쓰레기가 맞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보물이에요. 엄마! 세모, 세모. 주워오는 거라곤 죄다 못 쓰는 쓰레기들. 두 분 백사장 청소라도 하려는 거예요? 엄마, 우리 이제 많이 좋았으니까 갈까, 집으로? 어? 그럴까? 안 하나? 저기 쓰레기 안 버리세요? 쓰레기 아니에요. 아이고, 알았어요, 알았어. 대체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하다, 정말. 우와. 따라 들어간 집안은 우와, 야, 이거 뭐예요? 우와, 그리고... 두 사람 보금자리가 전시회장 저리 가라다. 와, 이게 맞네요? 네, 이게 제가 만든 작품들이에요. 아까쯤에 제가 바닷가에서 보물들을 줍는다고 했잖아요. 그 보물들이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. 길에 버려진 쓰레기의 환골 탈태. 우와. 아기자기 깜찍한 작품이 되어 곳곳에 가득한데 어머나, 얘들 너무 귀엽다. 이게 어떻게 쓰레기예요? 같은 게 하나도 없나 봐요? 매번 주워오는 보물들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이에요. 정식으로 소개합니다. 저는 11살 꼬마 예술가 다나입니다. 버려진 물건에 생명을 불어넣는 11살 다나. 곳곳에 있는데 이게 다 몇 개나 돼요? 거의 400개 정도 돼요. 400개요?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다나의 만들기는 7개월간 매일매일 계속되었다고. 계속 넘치는 쓰레기, 아니, 보물들이 수백 개나 탄생했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처음 만든 건 바로 요. 입술이 좀 튀어나왔어요. 우는 아이들을 우쭈쭈 하면서 달래줘서 우쭈쭈 벗이에요. 우쭈쭈쭈쭈쭈쭈. 너트가 입이 될 줄이야. 그날 이후 기막힌 아이디어에 서막이 올랐으니. 둘레에 나오는 마이컬이에요. 이거는 길쭉과 풍선, 꼬다리랑 나무랑 이렇게 만들었어요. 뭔가 길쭉하면서 입이 도톰한. 특징을 잘 잡아냈어요. 두툼한 입술하며 긴 얼굴형까지. 싱크로율 100%. 손이 딱이네요. 예사롭지 않은 관찰력으로 다 쓴 손세정제 통해서 개구리를 발견하고 고목나무 조각에 숨어있던 당나귀와 말도 찾아낸 다나. 당장 풀밭에서 뛰어놀듯 생동감은 덩. 발상의 전환으로 유쾌함까지 배가 되니 빨래집게. 부러진 빨래집게도 예외는 없다. 오구가 형제래요. 이름도 너무 잘 지어서. 주급게 네모 오빠예요. 어머나 세상에. 이거 모기향 받침대다. 그렇죠?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코 같았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입 같아서 얼굴이 완성됐어요. 이 재료가 뭔지 알아요? 아니요. 원래 재료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. 재료를 즐기는 게 더 중요해요. 재료 원 상태를 살리는 데 가장 신경 쓴다는 다나. 복주머니 같은 방울들로 예쁘게 꾸민 볼트와 코르크도 토마토 꼭지 머리를 달고 노래하는 락스타들도 누군가에게 힘이 됐을 알야 껍데기와 에너지 드링크도 버려졌던 모습 그대로. 재료가 이렇게 원래는 뭐 본연의 형태로 쓰기는 하는데 특별히 삐져나온 부분만 이렇게 깎아서 써요. 그렇다면 얘는 뭘로 만든 거예요? 마스크는 우리 일회용 플라스틱 손가락 뒷면에 별 있는 걸로 만든 거예요. 어머나, 마술이 따로 없다, 다나야. 유성펜으로 표정 하나 그려 넣었을 뿐인데 정말 그게 딱 와닿는 작품이었어요.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네. 볼품 없이 낡아버린 캔 껍데기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을 발견했다는데. 오, 야. 완전.